예,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저기 그 저 승강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김범수 네. 성도님이 두 번째 링크를 누르셨나? 아니면은 예, 이걸 눌러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여긴 뜨진 않았거든요. 두 번째 방이 새로 열렸거든요. 첫 번째 방은 닫혔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카톡 올렸, 이제 링크 올렸으니까, 그거 누르면 제가 이제 승낙해 드릴게요. 자, 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최근에 이제 오신 분을 통해서 좀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이 아담스 이후로 성경적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제이 아담스가 이제 시초예요. 왜냐하면 이게 60년대 분이고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걸 뭐 학문적으로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최초예요. 누구든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그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그 에드웰치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아니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성경적으로 상담한다는 걸, 저도 심리학을 94년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94년도에서 심리학을 하고, 그때는 그게 되게 좋은 줄 알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부전공으로 마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대원에 와보니까 목회 상담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 상담학은 이제 이미 가족 치료가 다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대원에서 배우는 성경적 상담이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또 그걸 공부해 오신 분도 미국의 최신 가족 치료를 배워 오신 분이라서 나름 최신이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에드웰치 교수님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처음 안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 하면, 그런 생각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하면 심리학이 너무 세요. 심리학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이 아담스 교수님은 용기 있게 심리학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책도 많고,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었고, 그 밑에 배우는 이제, 이제 웨스트민스터 출신들 교수님들도 많이 있었고, 정종숙 교수님이나 황규명 교수님이나 에드웰치나 폴트립이나 다 제이 아담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파가 갈리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목회자 중심,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내에서만의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들만 사용하다가 이제 CCEF 재단이 설립이고, 존 배틀러라는 원장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셋업이 되면서 일반적인 걸 갖고, 그 다음에 상담사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담을 하면 상담 케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 중심의 그 목회자와 성도의 그이 누세틱 카운셀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되는 것도, 이제 만약에 제이 아담스였으면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평신도 중심으로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발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상담자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그다음에 피상담자가 성도, 그다음에 또 불신자, 그럼 뭐가 연속선상이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파가 갈리기 시작했고, 생각이 달려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혁신주의, 그다음에 통합주의, 그다음에 전통주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로 여러 지파가 나뉘듯이, 이제 시작은 제이 아담스였고, 심리학이 아닌 성경으로 가능하다,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이 제이 아담스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제일 그 웨스트민스터 뿌리가 있는 게 혁신주의고,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서 배워서 이제 나간 사람들이에요. 뭐 서부로 나가고 남부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남부로 내려가서 전통주의가 됐고, 서부로 가서 통합주의가 됐고, 그 다음에 동부에 계속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남아서 혁신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장자죠, 장자.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이 아담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서부로 가서 만든, 그 다음에 남부로 가서 만든,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부에서 배우고 있는 뭐 있죠? 임재현 사모님, 그다음에 김범준 목사님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동부로 가셨으면 했는데 동부가 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가 김범수 성도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게 참 좋은데, 웨스트민스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들어가는 게 학교 자체가, 이게 너무 그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PhD도 없고, 여하튼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고, 그중에 하여튼 우리 위치는 혁신주의, 그 라인을 그대로 딴. 근데 그 라인이 제이 아담스 교수님은 이제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이제 어디에 뭐가 이제 그걸 뭐 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냥 웨스트민스터 그냥 계속 내려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이 아담스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 상담을 만났다. 그리고 찾다가 우리를 만났다. 그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만약에 뭐 전통주의로 갔으면은 또 달랐겠죠. 뭐 이름만 대도 성형상담 검색해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칼럼에도 썼고, 그러니까는 뭐 그리로 갔으면은 또그 라인을 타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 라인이고, 그리고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이 기본적인 상담의 이 과정이 너무 틀려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교단도 그렇잖아요. 교단이 대화가 이제 잘안 되잖아요. 그 교단별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 밑으로 앞으로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성형 상담, 이분이 이제 시초예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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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주의로 가신 분들도 있고 전통주의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세부적으로 얘기가 다른 거죠.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뭘로 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쓰고 뭐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통주의예요. 성경 펴고 시작하고 성경 끝날 때 성경 읽고 끝나고 그러면 다 전통주의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심리학도 좀 써야 된다. 그럼 통합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주의는 마음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죠. 우리는 마음이고 여기는 성경 진짜 성경이고 성경 연구 성경을 시작해 성경으로 끝나요. 그리고 성경을 안 피려고 하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나빠도 상담이 안 돼요. 아, 전 성경 좀안 보면 안 될까? 이러면은 상담이 안 돼요. 성경을 피고 시작해야 된다. 성경을 안 피니까. 그다음에 통합주의는 이제 심리학을 가져오는 게 목표예요. 뭐가 없어요. 심리학을 안 가져오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죠. 60년대에 있던 그런 그만큼 이제 시초예요, 시초.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우선은 네. 그러면 그 게리 콜린스라든가 에릭 존슨도 여기서 얘기한 그 통합주의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완전히 뿌리가 달라요. 이분들은 심리학에서 애초에 제이 아담스 라인이 아니라 심리학 라인에서, 그러니까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런 영향, 성경적으로 하는 영향 속에서 좀더 성경적으로 좀 가보면 어떻겠는가? 그거는 심리학 라인에서 그냥 심리학을 계속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제 성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게리 콜린스나 그다음에 또 다섯 가지 메리 언어, 크랩. 레리 크랩이나 뭐 그런 에릭 존슨이나 다 기본은 심리학 라인에 있는데 심리학 라인도 뭐 이제 불신자들이고 그다음에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도 라인이 더 많아져서 예를 들면 정신분석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간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갈수 있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 심리학자, 기독교적인 걸좀 가미하는 심리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나는 거죠. 제이 아담스에서 성경으로 오는 것에 이것도 만나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이렇게 온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는 아주 얘기가 잘 돼요. 기독교인이고,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심리학을 기독교적으로 해보고 싶은 라인인 거죠. 제이 아담스에서 배웠는데 심리학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겠느냐? 만약에 이분들이 기독교 심리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이게 심리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끌리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걸 통합할 수는 없어요. 정신분석학을 하든지, 인지치료의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행동주의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야의 어떤 핵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그 중에 가족치료를 하든지. 가족치료.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했던 분은 목회 상담학으로 가족치료를 공부하고 온 분이라서 가족치료에서는 행동, 정신분석 얘기를 안 해요. 인지치료 얘기를 안 하고, 행동주의 얘기를 안 하고. 이건 정통 심리학이에요. 이건 진짜 세팅 자체가 또 역사가 크죠. 심리학 자체가. 근데 거기에 가족치료는 또좀 신생학문인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신 분들도 있죠. 기독교적인 걸 가미하면은 이런 것들에 뭐 예수님, 보혈, 십자가, 용서, 뭐 아무거나 다 갖다가 아가페, 이런 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랬던 이제 기독교 심리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딱히 뭐라고 어떤
이게 통틀어서 말하는 어떤 사조는 없고 그냥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적인 게다 들어가면 기독교 심리학.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라인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에릭 존슨의 그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뭐 네. 이렇게 대략 좀 봐도 그분 역시도 성경을 우선순위하고 있지 세속적인 심리학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의 그렇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데이비 폴리슨이 많이 역할을 했죠. 대화에.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데이비 폴리슨 하나예요. 하나. 에드웰치나 폴트립이나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런 대화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데이비 폴리슨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사람이었고 데이비 폴리슨 한 사람 데이비 폴리슨 교수님이 이 혁신주의에 이제 아주 주요한 교수님이었지만 이걸 몰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잘또 맞추려고 하는 거지 이걸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에릭 존슨도 서던 베티스트 교수님인데 그분 밑에서 책들이 많이 나왔죠. 뭐 성경으로 상담하라 뭐그 것들이 이제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이제 우리가 그분들과 얼마나 얘기를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 성경으로 상담하라. 이 히스 램버트, 스튜어드 스카타, 서던 베티스트 교수님들이고 이제 이분들과 같이 에릭 존슨이 있는데 에릭 존슨. 에릭 존슨 기독교 심리학. 그다음에 Psychology and Christianity.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이 내용도 보시면은 심리학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심리학의 서술이잖아요. 심리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라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심리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심리학이 뭐냐 하면 가족치료, 행동주의, 인지치료, 정신분석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해도 정신분석이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도 정신분석이에요. 인지치료도 학자들이 다 인지치료 교수님들, 인지치료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보든지 간에 그게 다 이제 심리학 교수님들인가 그 역사가 있죠. 그게 이쪽에서는 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심리학 분야에서는 또 그게 자기들의 유산이니까. 네. 말씀하실 때 이제 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쪽 부분에 그런 말하자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심리학이 기독교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심리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느낄 텐데 저도 심리학을 이제 철학과 출신으로 하게 돼서 많이 좀 힘들긴 했는데 심리학과가 자부심이 엄청나요. 심리학과라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여튼 그렇다고 할때
기독교 심리학은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거대한 여기서 나오는 논문이 몇 편이고 관련된 학자가 얼마고 그다음에 전공 학생들이 몇 명이고 전국의 심리학과 학부 학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그중에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본다라고 소개하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오히려 게리 콜린스나 아니면은 레리 크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더 그런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좀 일반적인 책들로. 여하튼 우리는 그거는 통합주의의 얘기고,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새로운 학생들이 또 들어올 때, 또,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주의에서도 들어올 수 있죠. 혁신주의는 알려져 있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혁신주의로 들어오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드웰치 책을 읽고, 저는 에드웰치 책이 참 좋았는데, 하여튼 에드웰치 책을 읽고, 폴트립 책을 읽고, 폴트립 책은 제가 번역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혁신주의로 들어온다는 게참 이게 비중상 많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제이 아담스를 통해서 혹은 심리학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구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에릭 존슨의 위치는 이 정도이다. 뭐 그렇다는 거지 제가 뭐 다른 얘기 한거 아닙니다. 그렇다.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례해 공부하다가,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참 좋은 설명이고 이런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동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주의에 그럼 있으면서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상담할 때는 이제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 어떤 사회 안에서 이제 이 혁신주의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랑 사실 소통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대안들 같은 부분들도 혹은 이제 직업을 잡았을 때 이제 성경적 상담, 혁신주의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 일반 상담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어떤 그런 진로 이야기들도 문제네요, 좀, 예, 진로.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예, 네네. 진로 그래서 데이비드 문제, 폴슨이 아마 소통이 하지 않았나. 네네.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의 이제 이런 이론들,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나 행동주의나 가족치료, 그 다음에 또 그중에 이제 기독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분야가 많기는 한데, 이게 내부적인 그런 한계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 전체 심리학을 나름 뭐, 이제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이론에 이제 치중한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혁신주의에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뭐가 될수 있냐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으니까 이 그림을 좀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의 통찰이 돼요. 우리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원리로 굳어져 있어. 이걸 봐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통찰이에요. 통찰은 뭐냐 하면 이 원리 하나에 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뭘볼수 있게 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볼수 있게 해요. 전반적인 마음을.
그래서 상담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맹점인데, 심리학을 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신분석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치료 학자가 되고, 행동주의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치료 학자가 되고, 또는 기독교 심리학의 학자가 되면은, 그러면 상담을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한 부분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것 전체를 다 쓴다 그러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합치면은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행동주의 하면서 가족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지치료 하면서 행동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인지치료하면서 정신분석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하나만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의견 드린 게, 네. 이거 당연히 이제 혁신주의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나 행동주의 이거를 같이 쓰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주의가 이 겉에 이렇게 둘러있는 것처럼 사실은 핵심이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아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상담사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대학원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준비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과정이나 혹은 또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셉이라든지 그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마음인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니엘도 뭐 왕의 어떤 진미를 먹었으나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 채소를 먹었으나 그러나 채소만 먹을 뿐 그리고 생각은 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이 내용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통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이비 폴리슨이었던 거죠. 데이비 폴리슨이 심리학 박사였지만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MDB부터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역 상담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역동성 원리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런 놀라운 통찰들은 이런 어떤 심리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 수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저도 심리학과를 이제 부전공을 했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통찰로 넘어가면 이 안에 있는 이 맹점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 여기에만 이제 매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러면은 이제 욕심이 보이고 바라는 게 뭔지가 보이고. 근데 그게 혁신주의에서는 통찰이었고 그게 이제 뭐 하나에 제시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 혁신주의 자체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어떤 파일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상담실에 이제 성경적 상담사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선교 단체에, 그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 기관에 이제 성경적 상담사를 보내고, 저희 센터에도 이전에 이제 학교 상담사로 그런 이제 성경적 상담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 부탁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갈 사람이 없었어요. 배운 사람이 없어서 또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배웠지만 또 다들 바빠서 또 학교가 멀리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죠. 학교로 갈수 있는 기관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상담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요두 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내가 이 속에서 통찰로 쓸지 아니면 아예 성경적 상담사로 파일을 크게 하는 데 기여할지 그러면 이거는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급 상담사를 공부한 다음에 상담사를 차린다. 그럼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상담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또 확장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성경 상담을 배웠는데 상담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상담사를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지금은 교회 상담사가 전부 어디서 가냐 하면은 전부 여기서 가요. 심리학에서. 다 심리학 배운 사람들이 이제 대형 교회 상담사로 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상담사를 썼더니 사고가 나서 이제 그걸 상담 성경적 상담으로 했는데 그때는 뭐 MDB가 있는 성경적 상담사를 원했는데 MDB 있는 성경 상담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요 기독교 상담 이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할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딱 필요할 때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조이풀에서도 이제 빨리 다음 상담사 이제 공부가 되는 사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질 못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해외에서 이제 자기가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진로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혁신주의로 이렇게 하든지. 전통주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이외에서는 불가능해요. 성경 피는데 그게 가능한 곳은 교회뿐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곳은 미국 남부는 이게 돼요. 근데 미국 남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배워 오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가. 거기는 되는데. 그리고 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어려움이 미국 서부로 가도 안 돼요. 미국 동부로 가도 안 돼요. 이런 식은 딱 미국 남부 이 책을 읽어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담하는 거는 미국 남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으로 상담하라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성경 붙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는 미국 남부 성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거 택도 없어요. 이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남부의 그 분위기상 이제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우울증, 자폐증 혹은 또 정신 분열 있어도 기독교적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통합주의는 뭐 알다시피 이런 거. 혁신주의가 미국 동부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는 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서도 쓰고 문화를 넘어서 논문도 나와 있어요. 문화가 다른데도 이게 먹혀요. 마음을 다루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논문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다 영어라는 게 문제지. 영어만 아니면은 이 논문들을 다 번역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다 영어라는 게 문제지. 영어만 좀잘 읽을 수 있으면 이 논문들을 제가 다 도서관에서 다 가져온 건데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다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열심히. 근데 이제 영어가 서 문제지. 이 정도 어떤 그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자체는 이게 아주 방향성이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 뭐 아주 일부분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혁신주의가 뭐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다 기반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목표하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배워서, 누구든지 배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통찰로 쓰시면 돼요. 그런 건 여기 없으니까. 이런 통찰 자체가 없어요. 그게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과 신체로 나타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하는 거고. 의도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이제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과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 중에 진짜 원하는 이런 걸 찾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여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가 문제야, 행동이 문제야. 들어가서 배우면 되게 단순한데 그걸 또 복잡하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가족 치료도 막 종류별로 다양해지고. 그러면은 있는 걸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있는 걸 따라잡는 게 아니었으면은 이게 핵심을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좀 문제가 좀 덜한데 이게 원전에 2차, 3차, 4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내용들이. 이런 단어들이. 인지 행동도 그걸 공부한 사람의 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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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걸 배우기도 다 이걸 석사에서도 다못 배워요. 학사에서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심리학 학부를 나와도 완전히 못 배우고 석사를 나와도 완전히 못 배우고 박사를 나와도 완전히 못 배워요. 왜냐면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인간 중심도 들어가면 칼 로저스는 간단하지만 더 들어가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가족 치료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해 놓았지만 그걸 이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뭔가 뭘못 배웠기 때문에 뭐가 안돼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서는 좀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보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심리학으로 해서 됐으면은 뭐 좋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학으로 넘어가서 약을 병행하게 되고 약을 쓰지 않고 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거는 약을 쓰지 않고 하려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하튼 뭐 자주 얘기하는 거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와 관련 없는 자기 학기, 자기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다들 공부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5분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403 상담 전도법. 그래서 상담 전도법에서 성경 상담으로 하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